안녕하세요. 반팔미입니다. 오늘은 생선 대파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생선이요, 조기요, 파, 고추, 마늘, 생강, 라임, 굴소스, 식초, 간장, 후추, 식용유, 후추, 통후추 이 정도입니다. 해보겠습니다. 지느러미 띄고요. 꼬리도 다듬고. 네, 다듬습니다. 아유, 억사가지고 제대로 안 나오네요. 이렇게 가운데 포를 살짝. 생강도 썰고요. 이만큼 나눴다가 편으로 고추도 그냥 크게 이렇게 섞으면 요 안에다가 물에 넣을 겁니다. 지금 찌려봅니다. 파는 채를 이렇게 곱게 치면 됩니다. 파가 여름 파라 놓으니까 겉심이 별로 없네요. 해갖고 물에 담굽니다. 찬물에. 짬파는 파란 부분만 고명으로 쓸 거니까 조금만 쳐놓으면 됩니다. 생강도요, 이렇게 채쳐놓고, 마늘도 조금만. 찌겠습니다. 지금 불이 끓은 상태에 넣었는데 제가 뜨거워서 뺐거든요. 이대로 찌겠습니다. 한 7, 8분만 찌면 될것 같아요. 소스요. 간장 한 숟가락이요. 식초 한 숟가락. 어우, 식초 너무 많이 들어갔네. 식초 하나요. 굴소스는 한반 티스푼만 넣겠습니다. 된 것 같네요. 후추 하고요. 설탕 조금 넣겠습니다. 설탕 한 티스푼 정도 넣고 잘 저어서요. 이렇게 쪄졌는데 아, 좀 그렇네요. 예쁘지가 않게 돼가는 것 같아서. 지금 옮깁니다. 옮기고요. 젓가락 빼고 이렇게 파를요 밑에다 좀 깔고 위에도 좀 깔고. 생강 같은 거는 옆에다 깔아도 되고요.
그러면 그냥 바닥에 이렇게 놓으면은 알아서 스며들거든요. 이렇게 하시고. 할아버지 조금 멀리. 식용유를 펄펄 끓였거든요. 여기다 식용유를 부을 겁니다.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게 잘 스며들어가지고. 예, 조기찜 완성했습니다. 조기 대파찜 이렇게 간단하게 할수 있는 겁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